올해 20살이 된 큰아들 유진이와 14살 작은아들 태진이 형제. 한국 국적의 두 아들은 이다 씨의 가장 큰 보물이죠. 비행사가 꿈인 큰아들 유진이는 프랑스 유학 중인데요. 3년 전 셋이 떠났던 프랑스 여행의 추억이 듬직했던 큰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태진이. 엄마 그 완벽하대. 후라라. 같은 나이 맞나요? 폭풍 성장한 작은 아들 태진이. 아기 같던 초등학생이 여드름 송송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눈물이에요? 양파 때문에? 설마. 설마. 요리를 좋아하는 태진이, 함께 만드는 저녁 식사는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일상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태진이가 좋아하는 궁중 떡볶이. 14살 아들과 엄마, 단 두 사람의 식탁. 한 사람이 없으면 혼자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만큼은 꼭 함께하죠. 새로운 거? 그렇게 많이 새로운 거? 거기. 저게 내일 테스트. 프랑스 테스트 있어요. 시험 있어요? 몇 개? 아, 몰라요. 2시?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만약에 숙취가 많으면 조금 곤란하겠지만 왜냐면 난 지금 시험 기간 시작하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쁠지 알죠? 네. 그래서 영화 보려면 지금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주말 되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지만 다정함과 가사 분담은 별개의 문제. 설거지 당번은 칼같이 지킨답니다. 오늘 담당은 태진이. 내일 시험이 있다고 대신 해주거나 당번을 바꿔줄 엄마가 아님을 태진이는 알고 있죠. 제가 저기야 우리 아들들의 엄마예요. 우리 아들들의 피소 아닙니다. 짐 얻어주고 날마다 음식 얻어주고 뭐 저희 해야 될 것들 다 합니다. 저도요 저기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젠 사춘기니까.